안녕하세요. 친절한 광자시 참사랑 정원입니다. 영월이 이렇게 바구니에다 심어놓은 게 튼실하게 잘 자란 것만 골라서 물빠짐 좋은 네모 화분에다가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뭐든 물어. 이렇게 물빠짐 좋아야 되니까 좀 커서 이렇게 뭐든 물어 옮기겠습니다. 그리고 흙은 상토하고 마사하고 폴라이프를 좀 많이 넣어서 뿌리 활착도 좋아지고 물빠짐이 좋게 이렇게 좀 폴라이프를 좀 섞었습니다. 밑에는 양파만 깔고 굵은 마사를 넣었습니다. 일단 흙을 얹었습니다. 여기에 물빠짐이 좋아야 돼서 마사를 좀 많이 넣고 폴라이프도 좀 많이 넣었습니다. 영월이 꽃이도 잘 되고 굉장히 잘 자라면 예쁜데요. 대품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자라면 굉장히 예뻐요. 이게 근데 이 꽃이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성장이 잘 됐습니다. 뿌리도 이렇게 왕성하게 잘 컸는데요. 이제 물빠짐이 좋은 흙에다가 심어서 좀 잘 자라게 환경을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. 저는 다육이를 물을 한 15일에 한 번 정도나 한 20일 정도 그 정도에 한 번씩 줍니다. 이제 또 이제 겨울이나 여름 같은 때는 이제 한 달 지나서 주기도 하고 이제 좀 이제 여기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, 강원도라.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르고 있는데요. 다른 분들은 지유님들께서는 이렇게 다 지역마다 환경이 틀리니까 물어보셔도 그냥 내 입장, 내가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지, 이제 다 틀리니까 환경이, 그거는 잘 조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로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건 입고 잔 거라 이렇게 상토가 많이 묻었습니다. 그래서. 여기까지 좀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마음이 잔잔할 것 같아요. 영월이 색감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 색깔이 커서도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더라고요. 변함이 없이. 그래서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오늘은 영월 부자가 됐네요. 예쁘죠? 모든 물에 심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...초 도매부추인데요. 지금 꽃이 방글방글 올라오고 있습니다.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. 또 활짝 피면은 다육이 찍을 때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